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? 네, 그날 함께 있었던 증인들입니다. 증인은 필요 없네. 우린 자술서를 인정하네. 자신의 논리에 그렇게 자신이 없나? 제가 화가 났던 건 한만영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준 미약한 폭력이 아닙니다. 그 안에 깔려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입니다. 새빨갛게 입술을 칠할 수 있는 건 여성만의 특권입니다.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치는 것입니다. 전 추워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. 그날 후배가 예뻐 보여서 좋은 뜻을 한 얘기지. 이게 뭐 성희롱이란 단어를 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 선생한테 한 방 맞은 겁니다. 이건 여성 스스로 가지는 피해의식에서 시작된 열등감입니다. 자기 얘기만 해. 남 얘기할 거 없어. 네. 거리 운운하며 다리 쳐다보면 예쁘다고 말한 것이 좋은 뜻으로 말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. 다리에게 구인태가 한 거 아냐? 당신 다리 예쁜데 뭘 그래? 뭐 다른 데는 불편한 데 없으세요? 곧 퇴원하실 수 있겠어요.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죠? 잊으세요.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. 너무 쉽게 말하는군요. 내가 잘못한 건가요? 여자가 밤늦게 짧은 치마 입고 다녔으니 내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겠죠.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근데 왜 날 피해요? 왜 나하고 눈 마주치길 피해요? 누구나 살아가면서 시련은 있게 마련이죠.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미연 씨한테 달려있는 겁니다. 하지만 미연 씨가 한 행동은 한 의사한테 큰 상처를 준 겁니다. 보통 의사들은 환자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의사는 미연 씨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. 이 일 외부에 알려져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. 네. 하도 말거리가 많은 세상이니까 언론에서 의사 집단 내에 성희롱이 있다느냐고 떠들면 골치 아파.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벌침만 놓는 게. 뭐 징계를 줘서 1년 다시 수련을 받게 한다는 건 사실 인력난민입니다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도록 좀 도와줘. 자네 몇 년 차야? 3년 차입니다. 징계받아서 정직 2개월이면 1년 다시 수련해야 되는 거 알지? 네. 자네도 마찬가지야. 일 더 커지기 전에 둘이 마무리 짓고 끝내. 여의사 옆에 들먹이지 말고. 제 조건은 한 가지예요.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. 자네, 그 한 손 내밀어봐. 그거 하나만으로 손뼉 칠 수 있어? 자네도 한쪽 손 내밀어 보게. 자네 혼자서 악수할 수 있나? 싸움도 화해도 결국 둘이 마주쳐야 되는 거야. 재밌지?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가슴도 좀 편해질 거야. 응? 어머니. 어머, 선생님. 선생님 좀 피곤해 보여요. 레이프 환자 때문에 힘들죠. 원래 그런 환자는 몸보다 마음이 더 망가지잖아요.
너 이제 제법이다. 전 언어적 농담에도 불쾌하던데 레이프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. 선생님 항상 환자 대하는 태도에 전 존경심 갖고 있었어요. 간혹 생기는 오해로 너무 처지지 마세요. 네? 어떻게 됐어요? 특별히 결정난 건 없고요. 어쨌든 한반영 선생님이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로 화해 않기로 했어요. 꿈 깨요. 한반영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 공개 사과를 하겠어요? 그냥 참아요. 이런 문제는 건드려 봤자 양쪽 다 똑같은 사람만 저희 남편이 돼요. 자꾸 도와주려고 아, 그래요.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. 맞아요. 그렇죠. 어머, 과장님 오셨어요? 자들 앞으로 나와요. 예? 여기 일렬로 쭉 서봐요. 과장님, 저쪽 환자 플루이드 봐줘야 되는데. 그건 내가 할 거예요. 다들 명심해요. 난 환자들한테 불친절한 간호사. 절대로 용납 못해요. 내가 움직일 때까지 여기 가만히 서 있어요. 어디 봐요? 더운 것 같아요? 네, 아까서부터 그랬는데 계속 가슴을 피세요.